저기 뭐 무슨 일 하세요? 저그 나전칠기 같은 거 만드는 거 직원으로 계시는 거예요? 직접 했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성과가 좋거나 그렇진 않아요. 자, 올해 운은 굉장히 좋은 운이긴 하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게 넘어간다 그래요. 올해는 내가 문서를 잡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길하게 되고, 내한 맺힌 게 서서히 서서히 풀려가는 해다, 내년까지. 그래서 내 뜻을 이룰 수 있지만, 우리 기주님도 사주가 굉장히 세다 보니까 그동안에 마음고생도 많아놓고, 내가 열심히 번다고 하지만은 뜻을 많이 이루지를 못하고 넘어갔다, 그래. 그렇지만, 다시, 재물운이나 모든 운들이 느지막하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니 한번 기회가 있을 때잘 잡고 넘어가면 큰 뜻을 품을 수가 있으니 잘 해서 넘어가시래. 올해도 대운이고, 아니 올해 운은 대운이긴 하지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요. 그두 해가 괜찮아.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올해 만약에 문서를 잡을 게 있으면 문서가 굉장히 길할 거고. 그러니 올해서부터 뭘 하시고 싶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올해서부터는 내가 평생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올해서부터 내년까지 마지막 기회래. 재물을 이렇게 아니면 내 명예를 올리거나 재물을 올리는 마지막 재운이 올해 내년에 있으니까 잘해서 하시면 된다는데. 자세히 뭘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지. 그거는 본인이 얘기하시, 물어보셔야지 내가 답을 해드리지. 아, 저 저기 공매 땅 부동산 쪽 하고 싶거든요. 기준님하고 땅. 네. 그래. 어떤 사람은 뭐 건물이 잘 맞는데 기준님이 희한하게 땅이랑 잘 맞는데 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큰 이득이 있나? 아, 별로예요. 글쎄요. 상가는 어떤지, 저 공매 그 온비드 그 정부에서 나는 그 경매 같은 거, 경매 말고 공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걸 하고 싶어서. 예, 그거 하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래도 공부는 많이 하셔야 되고, 네. 어쨌든 간에 올해, 내년에 마지막 재운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 하셔도 괜찮아. 그리고 또 궁금한 거. 그거는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공장 그 운영하는 거그 이제 그 나전칠기 그거 이제 네네. 작은 이제 소품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그 직원 데리고 만들어서 그거를 할 필요가 있나 없나 이제 그 계속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하셨다면서. 했는데 이제 그 전라도 이런 이제 휴게소 이런 데서 이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계기가 좀몇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저걸 이 나이에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까 제가 그랬잖아. 올해 내년 재운은 명예운까지 올라가는 재운이니까 네. 그거를 하셔도 돼. 두 개를 같이 하셔도 돼. 몸이 바빠야지 금전도 들어오지.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하셔도 되니까 괜찮아.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내가 가진 기술보다 직원이 갖고 있는 기술이 있어서 나는 이제 그게 이제 유통 쪽으로 조금 더 나는 이제 저기가 돼 있는 거고 직원은 이제 기술이 더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를요, 유통을 인스타그램이나, 저기, 뭐, 블로그로 해가지고 많이 사람한테 알려지게 하면 더 효과가 크니까, 그거는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그걸 못하면 젊은 사람한테 부탁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꼭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래. 왜냐면 무당들도 이런 거 소품들 많이 사요. 근데 나를 알려야 되잖아. 그러면 인스타그램하고 블로그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은 그걸 활용할 수 있지 못하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한테 부탁을 해서 그걸 하게 되면 그것 또한 괜찮아.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저기 뭐야, 파는 가격보다 좀 싸게 파면 굉장히 바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괜찮아. 그러면 저는 부동산 쪽은 건물이 상가 같은 거나 우리 상가랑 그렇게 큰 연이 없어요. 연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나전칠기 공장 하시고, 그 다음에 공매 나오는 거 하시면 그게 더 나아. 싸게 받아가지고 비싸게 좀, 뭐, 좀돈 조금 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면 한 1,500에 팔아버리고 그렇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면 금액이 괜찮아요? 임야도 그렇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괜찮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올해 내년 운잘 살리셔서 마지막 운을 장대하게 펼치시래요. 그러시면 한번 뜨실게 펼쳐갖고 선생님한테 한번 멋있게 모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 저는 그래도 저기 작년까지는 힘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괜찮아요, 올해서부터. 그래도 용군, 여기 TV가 참 좋은 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힘들 때 와갖고, 많은 이제 용기도 힘들 때 이렇게 오니까 그게 많이 바탕이 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그 힘든 게나 스스로도 또 어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계기가 다 이렇게 바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선생님한테 이제 어떤 쪽으로 내가 이제 좀 어떤 방향을 진로를 좀 잡아서 경제적으로 이제 어떤 저기로 방향을 좀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그게 또좀더 저기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 괜찮아요. 하여튼 마지막 운잘 살리세요. 이제 더 그래도 이상 운은 없어요. 그래야 되겠네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올해 내년이. 올해 내년이요? 네, 그렇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돼. 네.